솔직한 마음이 뭐야? 그래 아주 너무 좋다. 근데 이제 나는 그 최근에 있었던 일로 둘이 오해 생겨갖고 이대로 상태가 굳어질까 봐 당사자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연락하겠지? 수빈이가 연락하겠지? 했는데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. 그래서 나선 건데 이제 나서면서 서로 입장을 얘기를 듣다가 서로 편은 들어주지 못하고 이쪽 입장 대변해주고 이쪽 입장 대변해주다니까 이게 엉망진창 된 거야. 잘 아시네.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되게 많이 싸웠어 그런 걸로. 내가 어디 가서 서운했고 어디 가서 막 누구한테 손가락지 받고 막 방송하면서 내 편 너무 안 들어주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이 술 한잔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잖아? 옛날에 내 편 안 들어줬었어. 그럴만한 상황이었겠지.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?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서러운 거야. 막 울었어.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판간포 청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. 내 편을 좀 들어달라는 얘기잖아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. 내가 수빈이 앞에 가서는 언니의 입장을 내가 막 대변해주고 편을 들어줄 때는 또 편을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. 반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. 네, 맞아. 물론 단 작가가 이런 모습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이에서 포지션을 잡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되게 난감할 때도 많고. 그동안은 안 그랬어. 그동안은 그냥 객관적으로만 대하고 싶었던 거지. 누구의 편도 들어주고 싶지 않고. 그렇지, 그렇지. 중간의 입장에서.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. 둘 사이에서 좀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게 얘기 전달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, 오빠. 그렇지, 그렇지.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굳이 대변을 하고 싶다면 기분 좋을 때. 근데 아까 한 얘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수빈이도 이런 입장이지 않았을까? 그게 근데 봐봐.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. 가족한테 더 해야지.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족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. 이 사람 너무 억울했다는 심정이 난 가족이고 둘 사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뭔만 하디? 그랬더니? 아니 그게 계속 골만 쌓이는 거야. 오빠 중간 역할 때문에. 아니 그게 나도 아는데 걔가 그래. 오빠 말대로. 걔 그럴래 아닌데 왜 그랬지? 근데 너 되게 화가 날 상황이긴 했다. 걔 아무튼 왜 그랬지? 그러면 답정너가 있는 거네. 이 사람한테 듣고 싶은 답정너야. 게. 답정너야. 일단은 들어줘. 내 그러니까 공감 좀 해달라 이거지. 그러니까 이거. 근데 그러니까 답정너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처럼 객관적인 시선에서. 아씨. 아 진짜. 객관적인 시선. 나 머리 깨질 뻔했어. 사람과의 관계는 객관적인 게 없어. 네. 그럼 아 맞아요. 사람이란 게 객관적인 게 어디 있어? 누가 솔로몬이야? 일단 좀 먹어. 아. 근데 너도 나중에. 근데 또 나왔다. 근데 그러나 하지만. 아 속상하지.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빠 그래도 그러나 그런데 금지 그냥 그렇구나 한동안 이거 한번 근데 또 그렇게 해주잖아. 또 그렇게 해주면 아 이 사람 또 영혼 없이 또 그냥 영혼 없이 했나 보지. 영혼 없이 아닌데 근데 금지 순대 근데 금지. 사실 이거는 승현이가 못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. 갑자기요? 나는 지금 왜 갑자기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야 도망치려고.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승현이가 못 풀 수고.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? 아니야 승현이가 양쪽 입장하고 저런 이런 생각이 변함이 없잖아. 네. 내가 볼 땐 어느 날 수빈이든 정작가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케이. 내가 할게 라고 해야지만 풀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도 대화했을 때 그 생각 들었어. 그냥 둘이 나서는 게 낫겠다. 그러니까 자리만 만들어주면 된다니까요. 이거는 오빠 자리 마련해. 셋이 자리를 마련해서
다물고 있어. 어? 가만히 있어 그냥. 이렇게 이거 많이 해주면서. 어? 중간에 절대 오빠 의견 막 피력하지 마. 장소 되게 중요하다 오빠. 맛있는 거와 음악이 좋은 곳을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걸 오빠 뭐 이런 데 찾아봐봐. 기분 화난 사람 기분 푸는 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 있지. 좋네.